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입니다. 별 내용 없고요. 지난번 했던 거 똑같아요. fx를 뭐로 나누면 qx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몫이 qx가 생기고 나머지가 rx가 생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어요. 예. 알겠니? 이거 나머지 그 우리 나눗셈 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fx는 이거 뭐 다 문제에서 하면 다 다르게 나오지만 이 식에서는 fx는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알겠니? 됐어요. 근데 이 식 자체도 항등식이에요. 왜? 이거 정리하면 무조건 얘 나온 거야, 이거? 맞지? 초등학교 때 검사하면 무조건 원래대로 나와야 됐죠? 맞지?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야. 그럼 얘도 항등식의 정리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 봅니다. 얘를 얘로 나누었대요. 그럼 똑같이 정리하면 되죠?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무조건 식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1번 식 적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모르니까 qx라 할게요. 지금 나눗셈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요 2x 플러스 1로 나왔대요. 자, 우리 이거 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요거 어떻게 해요? 넘기면 되죠, 맞나? 넘기면 어떻게 되죠? 넘어갑니다. x3제곱 플러스 얘 넘어갔어요. 2x 넘어가면 a-2000x죠. 이해돼야 돼요.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2x 같기 때문에 ax랑 마이너스 2x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1 넘어가면요 원래 b였고 b-1 되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뭐 나온다? qx 나온다 말이야. 맞니? 잘 봐라. 네, 왜 내가 아까 수치 대입법을 많이 쓰냐 하면 얘를 얘로 나눠보면 되긴 되죠. 귀찮겠지만 얘를 얘로 나눠보면 몫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다르게 보면요, 내가 지금 이 QX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 QX 안 구할라 하면 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되지. 근데 이건 항등식이야, 맞지? 내가 X에 0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X1을 대입하든 간에 식은 상관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식을 다 아까 더 바꾸면 해봐라. X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B-1이란 말이야. 맞나? 근데 얘를 어떻게 푼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중3 인수분해 당연히 돼야 되죠? 인수분해하면요 x-1, x-2의 qx입니다. 자, 자, 본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qx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qx 안 닦으면 그냥 분배식에 다 푸면 되죠. 근데 qx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향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숫자 집어넣는 거야. 단 이거 모르니까 이거 계산 안 하라 하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뭐가 바뀌면 뭘로 바뀌면 돼? 0. 0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면 돼. 이거 0 대라 하면 x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을 수 있죠. 1 집어넣어봅시다. 쌤 x 1 하면 대입할게요. x 1 대입하니까요 식 아 왼쪽부터 줄이 있습니다.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맞나?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죠 인데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이거 뒤에 곱해봤자 그냥 뭐 돼요? 0. 아, 따라와서 a 플러스 b 이거 계산하면 얼마고? 이거 없어지지. 이러 합니까? 맞나? 또 있지? 당연히 봐봐. 문제에서 조건 두 개 있어야 돼. 모르는 문자 두 개 있으면요 조건도 무조건 두 개 줍니다. 맞죠? 맞니? 조건 하나 더 있네. 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2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x에 2도 x에 2에 넣어야 q값을 구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맞죠? x20으로 얼마 돼요? 8. x20으로 넣었어요. 공백 풀어서 x20으로 하면 2a-4죠? 네. 뒤에는 플러스 b 플러스 b-1이니까 b-1 되고 오른쪽 어차피 0 나와 x20으로 하면 그럼 얘 정리하면요 여보 2a 플러스 b 되고요 얘랑 얘랑 붙으면 4 4에서 입히면 3 플러스 3은 0 그래서 아 두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랑 얘들 둘이 뭐만 시키면 돼요? 열리만 하면 되죠. 맞지? 열려봅시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이고요. EA 플러스 B 마이 플러스 3은 0입니다. 됐죠? 빼자! 빼면요. AS EA 빼면? 마이너스 A. BS B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S 3 빼면? 마이너스 5는 0. 아,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5구나. 맞니? A가 마이너스 5인 거 알았어요. 아무 때나 집어넣으세요. 어디 집어넣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요. 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랑 붙으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 따라서 B는 얼마 돼요? 7. 7.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1번 뭐 해라? A값, B값 구하라. A값, B값 다 구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쌤 남은 쌤인데 Q 안 구해요? Q 구할 수는 있죠, 지금.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식이 더럽게 나오고, 문제 풀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한다? Q를 구하지 않게, 요 앞에 애들 0대기 내가 숫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왜?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할 거니까. 지금 수치 네이버로 푼 거죠, 엄밀히 말하면. 2번 봅니다. 2번. 쌤, 2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이제 알아야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머지가 뭐다? 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없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거. 맞지? 원래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지? 자, 일단 나머지가 0이래. 그러면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가 0이란 말 자체가 또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계속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준다고. 어떤 식을 얘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0이래.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 맞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너가 앞으로 써먹어야 된다. 쌤,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요. 이 식은요. 이 식은. 인수 분해됩니다. 인수 분해됩니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아, 이 식 인수 분해되구나. 자, 일단 식부터 적어볼게요. 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수 분해, 삼천식 인수 분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수 분해 안 할 거지만, 일단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이제 알아라고. 자,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뭐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맞나? 뭐가 될 거다? 몫이 qx로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대요. 맞지? 맞나? 아직 우리는 인수분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나누기를 해봐야 돼요. 일단 알겠니? 인수분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눈 셈을 해봐야 돼. 아까처럼 쌤 이거 0대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거 0대게 하라고 하면 X 뭐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식 해고하라고 하면 이거 뭐 해야 돼? 그 내용을 써야 돼. 인수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그 내용을 쓰면 막 이상한 거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하면 힘들지. 맞지?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그냥. 나누기 하면 되죠. 자,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x3제곱 있고요. 2차는 ax제곱 있고요. 1차는 bx 있고요. 상수 2다 맞지? 됐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네요. 자, 봅니다. 항상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 최고가 최고를 만나게 만들어주면 되죠. 맞지? 그러면 여기 최고가 뭔데? x제곱이다. 여기 최고는 뭔데요? x제곱이다. 같은 절약하면 뭐 곱해줘야 돼요? x 곱합니다. x 곱하면요. 쌤 얘랑 얘랑 곱한 거 다 적으면 되죠. 얼마?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맞나? 맞아요. 자, 또 뭐 해야 돼? 우리 원래 그냥 나눈 셈하고 똑같으니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면 a에서 m 빼면 얼마 돼요? a-7의 x제곱이야. 맞지? 얘를 빼면요. b-1x야. 플러스 2입니까? 맞지? 맞아요. 이제 뭐한다 또? 또 얘가 이놈이 되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a-1. 그럼 여기 뭐 곱한다? a-1만 더 곱해준다 이 말이야. 됐어요? a-1 곱하면 여기 얼마 돼요? a-1에 x곱 더하기 a-1에 x 더하기 a-1이 나오나?
맞지? 자, 봐요. 자, 요렇게 푸니까요. 빼니까 뭐 나왔죠? 얘는 없어져. 맞지? 벌써 뺐습니다, 그냥. B에서 A 빼면요. B-A. B-A. 네. 왜 없어져요? 아, 빼는 거야. 나눗셈 아니야, 나눗셈. 위에서 밑으로 빼야 되죠. 빼면 없어지죠. 이거 빼면 B-A.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지. 똑같은 거면 빼면 그놈이 그놈이잖아. B-A에 뭐 마음 돼요? X. 맞나? 그럼 얘에서 빼면다. 얘에서 빼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야? 그러면 3 마이너스 1입니까? 네. 맞나? 맞아요? 맞지? 다 본다? 쌤, 내가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더럽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나누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이거로 나누면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가 뭐로 나온다 했거든? 0으로 나온다 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쌤, 얘가 지금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나? 지금 이게 0이란 말입니다. 왜? 문제에서 나머지가 0이라 했거든. 내가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0으로 나온대. 맞지? 그럼 요 식으로 새로 적어볼까요? B-A의 X 더하기 3-A는 0이란 말이지. 맞나? 맞죠? 내가 다음시 나눗셈은 작은 뭐다? 항등식이다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쌤, 얘가 뭐 돼야 되고요? 0 돼야 되고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는 거지? 아까 했던 방법으로 따지면 그러면 A가 뭐 들어가야 돼요? 3 들어가야 돼요. 맞지? A에 3 집어넣으면 B가 뭐 돼야 됩니까? 3 돼야 되죠. 그래, 3 빼기 3에 0 되고 3 빼기 3에 0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아, 이 문제로 돼서 A, B를 구하래요. 다음 얼마 돼야 돼요? A도 3, B도 3입니다. 문제 이건 좀 받아야 되죠. 그냥 지금 뭐 당시 나눗셈 형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앞에서 외우는 곱셈공식 파트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더 좋을 거니까. 됐죠?